근데 피살, 파살, 깨지는 살이 이제 들어옵니다. 뭘 주고도 좀 뺨 맞는 격이니까 조금 주의해야 되는 띠가 아닐까 싶습니다. 2021년 신축년 용띠에 대해서 그 성격과 또 제가 나이별에 대한 운세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용띠는 평소에 한결같습니다. 또 마음은 분주합니다. 초반에 대부분 그 사회나 또 부모 형제부터 좀 큰 도움을 받지는 못하는 띠들이 좀 용띠가 그렇다고 좀 볼 수가 있는 띠들입니다. 근데 이제 용띠들은 나이가 들면서 사회생활도 좀 좋아지고 또 가정 형편이나 또 내 금전운이나 모든 것들이 좀 넉넉해지고 또 이성 간의 관계에서도 또 좋아지는 것도 많으시고요. 그리고 또 재물운 같은 경우는 충분히 또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용띠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으십니다. 또 용띠분들은 또 낭비는 또 심하지 않으세요. 그러시다 보니까 좀 자기가 써야 될 물건 뭐 이런 것들만 쓰지 낭비성은 전혀 없어요. 근데 피살, 파살 이런 깨지는 살이 이제 들어옵니다. 그래서 이제 뭘 주고도 좀 뺨 맞는 격이니까 2021년 신축년에는 조금 주의해야 되는 띠가 아닐까 싶습니다. 2000년 경진생입니다. 이분들은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. 내년 상반기에는 이성운이 좀 들어와요. 이성이 없으신 분들은 이성운이 좀 들어와서 좋은 짝꿍을 찾을 수 있는 한 해운이 되실 수 있으시고요.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구설수가 오를 수 있으니까 좀 침착하게 좀 말조심, 입조심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88년 무진생에 들어서서 이제 내년은 34살이신데요. 이분들은 2020년도 한 해도 좋진 않았습니다. 이 무진생들은 동거래 주식 투자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. 2021년도에는 또 상반기에는 좀 움직이시면 손재가 나시고요. 하반기 때부터는 조금 좋아지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람도 잃고 돈도 잃는 격이니까 좀 상반기에는 좀 조심을 또 조심을 하셔야 되는 해운년 아닐까 싶습니다. 그리고 귀인의 또 인연법은 또 생기시는데 귀인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. 2020년도 그렇고 2021년 한 해에는 귀인의 인연법이 생기면서 귀인이 좋은 분들이 들어오시니까 너무 의지는 하시지 마시고 귀인들의 덕을 좀 많이 보셨으면 하는 한 해운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병진생, 46살 병진생입니다. 2021년 한 해에는 좀 잘 피해가는 한 해운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. 본인이 노력하고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좀 하시면 어쨌든 좋은 결과는 많이 나오시는데 금전 투자는 절대 안 됩니다. 우리가 보통 꺼주는 돈들이 있으시잖아요. 그거 못 받아요. 그러니까 절대로 있는 돈 유지하시되 남은 빌려주지 마시고 투자 투기 절대 안 되십니다. 그래 왜 그러냐면 내년에는 금전에 손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. 아셨죠? 67년 갑진생입니다. 이제 이분들은 부부지간의 불화를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. 이별수가 들어오세요. 그리고 건강, 재물은 좋습니다. 등산을 많이 다니시더라고. 그래서 건강을 많이 잘 챙기시니까 꾸준히만 하신다면 건강, 재물은 내년에 너무 좋습니다. 매매 문서는 안 하는 것이 좋아요. 올해 용띠들, 2021년 용띠들 올해도 안 좋았지만 2021년 그렇게 좋은 띠는 아니라서 금전 운이 들어왔다 해도 좀 주식, 투자, 투기 이런 거는 좀 띡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아셨죠? 52년 임진생분들은 올해 2020년도가 아홉수입니다. 그래서 아홉수 바람 많이 받으셨을 것이고요. 신축년 한 해도 그 아홉수 바람이 같이 들어오십니다.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귀인이 좀 등을 돌리는 형국이시고 또 좀 용띠들 중에서는 좀 제일 안 좋은 좀 한 해운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별수도 있으시고요. 건강운도 좀 그렇고요. 재물운도 그닥 그냥 좋지는 않는 편이니까 좀 건강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쓴다면 그래도 특별하게 그래도 뭐 금전이나 재물은 안 들어왔다 해도 지키고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